아시죠? 룩앤필. 네, 안녕하세요. 노이비입니다. 오늘은 폭스바겐이 디젤 게이트 이후로 절치부심하고 기업의 모든 역량을 갈아서 만들고 있는 전기차 폭스바겐 ID3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노이비가 예전에 작성한 블로그의 글들을 보면 폭스바겐의 CEO 헤르바르트 디스가 얼마나 무섭게 전기차 시장을 향해 달려들고 있는지를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아울러 전기차 팬이라면 이 이름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뭐 여튼 이제 그 폭스바겐의 ID3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폭스바겐 ID3, 이 정도면 어디 가서 아는 척 할 수 있다, 아는 척 매뉴얼, 지금 시작합니다. ID3는 테슬라의 모델3가 직접적인 경쟁 차종이라고 여러 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스위스에서 테슬라 모델3가 올해의 자동차로 선정됐을 때도, 하지만 내년에는 ID3가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하기도 했는데요. 과연? 뭐 여튼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일부 항목은 모델3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 가격, 차체 크기 등등 말이죠. 누가 또 기승전 테슬라냐 이럴까봐 말씀드리면, 이건 노이비의 생각이 아니라 폭스바겐의 생각이라니까요. 아직 출시되지 않았지만 폭스바겐 ID3는 대략 33,000달러, 즉 3,000유로 미만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35,000달러부터 가격이 시작되었던 테슬라 모델3에 비하면 저렴하게 가격이 시작되었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이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가장 저렴한 베이직 변형 트림의 경우에는 45kWh의 배터리팩을 장착했습니다. 이는 지금은 판매되지 않는 모델3 스탠다드 레인지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배터리 크기를 기준으로 보면 확실히 테슬라 모델3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공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다만 그와 별개로 판매할 미드레인지 변형 트림과 롱레인지 변형 트림의 가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배터리 용량으로 유추하여 보면 미드레인지 변형 트림은 테슬라 모델3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와 그리고 롱레인지 변형 모델은 테슬라 모델3 롱레인지와 대응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트림보다 2-3000달러 정도 저렴한 가격에 공급되지 않을까 노이비는 예상합니다. 폭스바겐 ID3의 축건은 2765mm, 길이는 4262mm, 폭은 1809mm, 높이는 1552mm입니다. 이게 대충 어떤 크기인지 감이 안 잡히실 텐데, 쉽게 말해서 높이는 테슬라 모델3보다 높고 나머지는 다 약간 짧다고 보면 됩니다. 뭐야? 모델3보다 작네? 아니죠. 사실 그건 아닙니다. 왜냐면 폭스바겐 ID3는 해치백이기 때문이죠. 근데 휠베이스는 왜 작냐? 그건 좀 이해가... 여튼 사람들의 평가에 의하면 실제로는 ID3가 더 커 보인다고 합니다. 아시죠? 룩앤필. 각 트림별로 주행 가는 거리는 상이합니다. 베이직 변형 트림은 330km, 미드레인지 변형 트림은 420km, 마지막으로 롱레인지 변형 트림은 550km. 근데 이게 중요한 게 WLTP 인증 기준입니다. 아, 이게 좀 에러예요. 여기서 대략 70% 정도만 반영하면 우리나라의 주행 가는 거리가 된다고 보시면 거의 흡사합니다. 아시죠? 우리나라의 주행 가는 거리가 실제 주행 가는 거리와 굉장히 흡사하다는 거. 이를 계산해보면 롱레인지는 400km 정도, 근데 베이직은 250km 언더의 주행 가는 거리네요. 아, 이건 좀 망삐리 스물스물. 익스테리어에 대해서는 크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늘 그렇듯 디자인은 호불호의 영역이니까요. 다만 확실히 해치백은 해치백인데 골프와 같은 얄쌍한 느낌보다는 뭐랄까요, 좀 과장해서 볼트 EV와 같은 느낌의 5도어라는 느낌이 강합니다 라는 생각이 되었는데도, 또 아무래도 차고가 좀 높은 느낌이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면서도, 그래도 폭스바겐이 5도어 세단의 명가이니만큼 옆라인 비율은 안정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옆라인이 바로 얼짱 각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 가지 가장 인상적인 것은 차량 전면부 전체를 일자로 연결한 LED 라이트와 함께 웰컴 등, 이건 진짜 멋지네요.
여기 이 웰컴 등에 서서 문을 열어 라고 표시하는 것 같지만 여기 서 있으면 문이 안 열리겠죠. 이거 개그친 건데 안 웃겨요? 안 웃겨? 일단 전보다는 굉장히 간소하지만 여전히 많은 버튼들이 보입니다. 오, 팔걸이도 있음? 그리고 두 개의 디스플레이가 보이네요. 솔직히 모델3 오너로서 디스플레이 하나로도 충분하겠다 하겠지만 사실 디스플레이는 많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솔직히 다만 계기판 디스플레이는 너무 작아서 이거 뭐야 쉐보레야? 네, 폭스바겐이 자신있게 내세우는 ID 라이트라는 전면 유리 하단의 스트립 조명은 언뜻 보기에는 앰비언트 같지만 사실 색깔과 깜빡임으로 차량의 상태를 운전자에게 직관적으로 안내하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멋진데요? 그리고 차량을 컨트롤하는 음성인식 시스템 헬로 ID 역시 자랑스럽게 소개하는데 음성인식 제어는 늘 그렇듯 써봐야 알겠더라고요. 기대해 봐야겠죠. 가장 부러운 기술은 바로 헤드업 디스플레이입니다. 허드가 달려있는데 당연히 내비게이션도 연동이 됩니다. 좀 심각하게 좀 멋져요. 그쵸? 그리고 차선 유지 시스템도 당연히 있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있습니다. 진짜 멋진 건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랑 연동이 된다는 겁니다. 뭐 연동 많이 되죠. 근데 AR이에요. 심지어 AR로 목적지도 표시가 됩니다. 뭐 실로 충격적인 소프트웨어 아닙니까? 진짜 테슬라 이후에 이렇게 차량용 소프트웨어를 신경 썼던 자동차 회사가 있었나 싶습니다. 폭스바겐 역시 방향을 잘 잡은 것 같습니다만 과연 그럴까요? 소프트웨어를 잘 만들었는데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6월 17일부터 출시합니다. 어디서? 유럽에서. 아, 미국은 출시 계획이 현재 없습니다. 미국에는 포르쉐로 타이칸만 팔려고 하나? 빌게이츠 형님 부럽습니다. 아, 빌게이츠가 왜 제 형님이냐고요? 아, 노이비톡에는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돈 많으면 형님이라고요. 아,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외치고 싶습니다. 사랑해요, 노이비톡에 계신 구레리 모할레 형님. 사랑합니다. 궁금하시면 노이비톡으로 오세요. 다시 ID3로 돌아와서. 6월 17일이면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근데 정말 곧 출시가 가능할까요? 일단 폭스바겐은 늦어도 올여름 인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문제는 현재 내부에서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고발이 새어나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 문제가 바로 소프트웨어라는 점입니다. 하긴 그동안 폭스바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소프트웨어를 첫 술에 너무 많이 이렇게 벌여놓은 듯한 느낌이 듭니다만 늘 그렇듯 이럴 때 등장하는 내부 직원님께서 ID3가 시장에 나갈 준비가 되려면 아직도 멀었다 라고 했다네요. 반면 이러한 상황에서 폭스바겐의 전기차로의 대전환의 주인공 CEO 헤르바르트 디스는 우려와 상반되게도 우리 폭스바겐의 가장 큰 장점이 소프트웨어야 라고 언급했다고 하니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아,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회장님이 프로그램을 잘 못하시니까 결제 올라오는 데모만 봐도 아, 우와, 우리 소프트웨어 짱. 뭐, 이런 건 아니겠죠? 에이, 아닐 거야. 여튼, 이제는 회장님도 이미 너무 많은 썰을 풀었고, 이미 폭스바겐은 ID3라는 호랑이 등에 올라타서 내려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폭스바겐이 자존심을 구길지, 아니면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도 지금의 폭스바겐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지, 얼마 전 폭스바겐 CEO 헤르바르트 디스가 직접 ID3를 몰고, 무려 1200km를 주행하면서 여행을 했다고 할 만큼 애착을 보이고 있으니 한번 지켜봅시다. One more thing. 자, 폭스바겐은 다 계획이 있구나. 사실 폭스바겐은 이미 다음 전기차도 계획 중입니다. 바로 폭스바겐 ID4. 이걸로 알 수 있는 것은 폭스바겐에게 ID는 전기차 플랫폼의 네임이라는 점이겠죠. ID4는 지금까지 알려진 정보는 딱 이 정도입니다. 이미 생산 중이라는 것, 4만 달러에 시작된다는 점, 그리고 이 차가 바로 모델 Y와 비슷한 크기의 크로스오버라는 점. 확실히 폭스바겐은 재미삼아서 전기차에 도전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ID3에 대한 소식을 마칩니다. 이 정도면 어디 가서 ID3에 대해서 아는 척 좀 하실 수 있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테슬라와 전기차를 다루는 노이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